아, 이제야 나타나셨어요? 자식 앞에 엄마라 밝히지도 못하고! 이렇게 몰래 시켜볼 거면서 뭐하러 나타나신 거냐고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신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아니요, 아니요. 됐어요.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과 받으러 온 거 아닙니다. 한때는 엄마 원망 많이 했지만 이젠 다 지웠어요. 이렇게 다시 만나서 그때 기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두 번 다시 생각하기 싫을 만큼 지긋지긋했으니까요. 저 여태 엄마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는 제 주변에 나타나지 마세요. 병원이고 집이고 어디서든 엄마 얼굴 절대로 마주치기 싫으니까 그건 우리 삼남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나 진우 앞에도 나타나지 마세요. 절대로요. 아시겠어요? 건강하시고요. 그럼 이게 마지막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니? 자식 버리고 20년 만에 나타난 주제에 내가 너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어? 그렇게 할게. 약속할 수 있어. 다시는 찾아가지 않을게. 처음이에요. 내가 아빠보다 날 먼저 생각한 게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빠한테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저 그 사람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절 위해서 아빠가 한 번만 져주세요. 전화기가 꺼져 있어 서류상 무료 연결 중입니다. 연결된 후에는 날쌔 오늘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괜찮습니다. 예, 그리로 가겠습니다.
나야, 은우 아빠. 내가 부탁한 거 어떻게 됐어? 부탁이라니? 애들 보고 싶다고 했잖아. 언제 데려올 거야? 말했을 텐데 안 된다고. 왜? 누구 마음대로? 나 나가야 되니까 전화 끊어. 아, 잠깐만 끊지 마. 나 애들 엄마야. 열 달 배 아파서 낳은 애들 엄마라고. 내가 보고 싶다는데 당신이 왜 말려?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말했잖아.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애들 보고 싶어. 데려와줘. 제발 부탁이야. 데려와줘. 데려와줘. 데려와달란 말이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은 아빠. 은아. 전화기가 꺼져 있어. 소리 세무려. 할머니는? 병원 가신다고 집에 가라 그랬어요. 아빠 어디가? 오셨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서 함께 왔습니다.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우지우, 여기 조용히 앉아있기다. 아빠 볼일 끝날 때까지 얌전히 있을 수 있지? 네. 여기요. 네. 여기 따뜻한 우유 한 잔씩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빠 요 옆에서 얘기하고 있을 거니까 우유만 마시고 있어. 더 어떻게 보고 있을게요. 나도. 죄송합니다. 차 뭘로 하시겠어요? 커피요. 두 잔 주세요. 네. 애들과 같이 나왔으니 용돈만 간단히 말하겠네. 인호 지금 어디 있나? 애들 돌볼 사람이 없다는 걸 보니 집에는 없을 테고 어디 있어? 무슨 말씀이신지. 그럼 인호가 집 나간 걸 모른단 말이야? 예? 언제요? 어젯밤 자네 그러고 간 뒤로 연락도 저래야. 자네하고는 무슨 연락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저도 핸드폰이 꺼져 있길래 걱정하던 참인데 제가 여기저기